안녕하세요. 센축 용스티비 키아큐입니다. 오늘은 PS 플러스 8월 만료 게임 소식을 다시 한번 들고 신나게 찾아왔는데요. 이거는 이미 7월에 먼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한 번 더 들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때 소개해드렸던 게임들 외에 세 개가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냥 저냥 별거 아닌 게임들이었다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추가된 세 개의 게임들은 혹시나 나중에 하려고 존버 태우고 있는 타이틀일지도 모르게 후다닥 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엔딩까지 달려가긴 좀 빡셀 것 같긴 해요. 이 게임들 분명 저번 달에 찾았을 때도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만료 라인업에 올라와서 지금 저도 당황스럽군요. 어쨌든 존버하던 게임들이라면 빠르게 달려가보시고 혹시나 엔딩 못 보시면 추후에 할인 때 노려서 이어서 렛츠 기릿 하시길 바랄게요. 일단 가장 먼저 찍먹부터 기릿. 자 그럼 말이 길어졌는데 바로 한번 가봅시다. 렛츠 기릿.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니드 포 스피드 언바운드입니다. 카툰 그래픽으로 새롭게 돌아온 레이싱 게임 니드 포 스피드의 완전 최신작인데요. 생각보다 꽤 어려운 난이도라서 초반부에 장벽 넘지 못하고 접어버리는 분들도 많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건 일단 만료되기 전에 가볍게 엑셀 좀 밟아보며 취향이 맞는지 체크해보시고 게임 괜찮다 내 스타일이다 싶은 분들은 추후 할인에 구매하시길 바래요. 이 게임 역시 요즘에 할인 들어가면 엄청나게 저렴해지니까 가격은 괜찮습니다. 니드 포 스피드 언바운드는 8월 20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은 스펠 포스 3 리포스드입니다. 전략과의 빗장내 게임으로 대서사체를 그려낸 스토리와 실시간 전략 요소가 결합된 전투 시스템 그리고 기존의 전략 게임들이 콘솔에서 엄청 불편했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직관적이고 간소화된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적용시켜 출시한 타이틀인데요. 일단 제가 해보진 못했지만 RTS 장르 특성상 패드 플레이가 엄청 편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렇기에 혹시나 RTS 좋아하셔가지고 이 게임이 궁금하다면 만료되기 전에 먼저 찍먹부터 해보시고 패드 플레이가 손에 착착 감기는지 먼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스펠 포스 3 리포스는 8월 20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성검전설 트라이얼스 오브 마나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꼭 만료 전에 엔딩 보시길 추천드리는 성검전설 시리즈 중 하나로 액션 RPG인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니드 포 스피드나 NBA처럼 끝없는 스포츠 게임이 아니라서 이거는 엔딩 깔끔하게 보시고 끝내버리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사실 플레이 타임도 뭐 그닥 엄청 부담스러운 편도 아니고요. 아무튼 총 6명의 캐릭터 중 먼저 3명을 선택해서 게임을 시작하고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고 파티원을 누구를 조합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3번의 엔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2회차까지 해봤지만 뭐 꼭 굳이 2회차를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3회차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1회차 기준으로 꽤 캐주얼하게 잘 만들어진 액션 RPG라 재밌게 즐겼던 만큼 요거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성검전설 트라이얼스 만화는 8월 20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디스트로이 올 휴먼스 2 리프로브입니다. 1편에서 신나게 인간들을 괴롭혔던 외계인 크립토가 다시 한번 멋들어지게 돌아왔는데요. 이번 2편에서는 유성우와 같은 신기술을 사용하며 인간들을 박살낼 수도 아니면 다양한 스킬들을 사용하기 위해 인간들을 빨아들여서 양분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잔인한 인간 세상 대파괴를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 크립토를 강화시켜 나가며 우리 함선을 날려버렸던 빌어먹을 KGB 쉐키들에게 기가 막힌 복수를 해나가는 게임이에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시간 때우 용으로 해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 서양식 유머와 패러디가 좀 가득했는데 이게 어느 압박이 좀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디스트로이 올 휴먼 2는 8월 20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게임 디스트로이 올 휴먼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된 게임은 아니고 리마스터링 게임이라 디럭스 이상 클래식 카탈로그에 등록된 게임이라는 점은 참고를 부탁해요. 아무튼 바로 앞에서 소개해드린 디스트로이 올 휴먼 2의 1편인데요. 사악한 외계인 크립트 137이 지구인들 삼매라는 게임으로 괴상한 주제로 꽤 주목받기도 한 게임입니다. 플스1 시절 출시가 됐던 타이틀을 플스4로 리마스터링한 게임으로 마찬가지로 그냥 생각 없이 지구인 잡아다가 요리하는 맛이 쏠쏠한 게임이에요. 아 그리고 1편은 한국어 지원도 됩니다. 꿀이죠. 디스트로이 올 휴먼은 8월 20일 디럭스 클래식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무빙아웃2입니다. 플스 진영 많지 않은 파티 게임 중 대표되는 게임으로 이삿짐들을 함께하는 파티원들과 힘을 합쳐서 차근차근 옮겨나가시면 되는데요. 게임의 전체적인 느낌이나 분위기가 오버쿡트와 비슷한데 오버쿡트가 주방에서 일어나는 황당한 사건들이라면 요건 이삿짐 센터 직원이 되어 물건들을 운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미는 출중이에요. 함께 소파도 들고 침대도 들고 의자도 책상도 식탁도 들어가면서 우리를 방해하고자 하는 말도 안 되는 장애물들을 회피하면서 시간 내에 이사를 완료하시면 되는데요.
오버쿡트도 마찬가지지만 이 게임 역시 호흡이 척척 맞아떨어질 때는 개꿀잼이지만 슬슬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로서로 감정싸움이 시작됩니다. 네가 못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싸우다 보면 큰 목소리 나오고 그닥 어렵지 않은 스테이지에서도 오히려 더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싸우지 말고 진행하시길 바래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만료일이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엔딩 보긴 힘들 것 같고 파티게임 찾는다면 오버쿡트로 그냥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무빙아웃2는 나중에 할인해서 가격 적절하게 떨어지면 그때 소개해드릴 터이니 그때 끼린 무빙아웃2는 8월 20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가 됩니다. 다음 게임은 Sea of Stars입니다. 턴제 JRPG로 이 게임은 PS 플러스 스페셜 카탈로그에 데이1으로 추가가 되면서 상당히 꿀을 빨았던 게임인데요. 재밌습니다. 뭔가 어렸을 적 JRPG 향수 그리더한 요 게임은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전투 방식은 마리오 RPG처럼 턴제 방식으로 진행하며 적들의 공격 타이밍 아니면 우리 공격 타이밍에 맞춰서 버튼을 눌러주면서 공격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스킬을 콤보 형식으로 이어나가거나 아니면 방어를 통해 데미지를 감소시킨다거나 하면서 꽤 재미나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초반부 임팩트가 오 개꿀잼인데 했던 것에 비해서 하면 할수록 뭔가 지루해지는 게 급격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카탈로그에 있을 때는 엔딩까지 한 번쯤은 찍어봐도 괜찮은 타이틀인데요. 게임은 재밌긴 한데 뭔가 돈 주고 사기는 좀 비싼 느낌이 들어서 이건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하셔가지고 엔딩까지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플레이타임이 제 기준으로 약 30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었는데 오늘부터 하루 한 3시간 정도씩 플레이한다면 충분히 엔딩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꽤 재밌으니까 지금 할 거 없어서 뭐 할 거 없나 고민된다면 당장 다운받고 먼저 찍먹부터 해보시길 바래요. 시어브스타 는 8월 20일 PS 플러스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로스트 저지먼트입니다. 요 게임은 솔직히 빠지는 게 정말 아쉬운데 사실 열흘 안에 빠르게 무리해서 끝내는 것보다 천천히 나중에 할인할 때 DLC 다 포함된 디럭스판으로 구매해서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완결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참고로 그나마 다행인 건 로스트 저지먼트 전작인 저지아이즈 사시대 유언은 빠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점인데요. 앵간하면 로스트 저지먼트 하기 전에 사시대 유언은 먼저 하고 넘어오는 게 좋기 때문에 아직 1편 안 해보셨다면 1편도 카탈로그에서 제외되기 전에 그것부터 엔딩 보시는 걸 더욱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 게임은 범죄 추리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 스토리도 정말 좋았고 어렵지 않은 전투 거기다가 특유의 꿀잼 포인트인 미니게임들이랑 서브퀘스트도 정말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즐길 수가 있었기에 꼭 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려요. 아 이거는 일반판도 있고 디럭스판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디럭스에 포함된 컨텐츠도 굉장히 만족했기에 추후에 할인 들어간다면 일반판 말고 디럭스판으로 한방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게 아니라면 일반판은 디스크 버전이 엄청 저렴해서 일반판 디스크 구매하고 추후에 시즌 패스만 따로 할인 들어가면 그걸로 구매해도 상관없다는 건 참고를 부탁드려요. 로스트 저지먼트는 8월 20일 PS 플러스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NBA 2K24입니다. 농구 게임이죠. 항상 이맘때쯤 되면 쓱 카탈로그에서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이제 9월 되면 NBA 새로운 시리즈인 2K25가 출시를 하기 때문인데요. 항상 새로운 시즌이 나오기 전에는 일부러 전 시즌의 것들은 빼고 뉴 시즌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구 게임이고 항상 새 시즌 나올 때마다 크게 아쉽다는 평가 받지만 게임의 중독성이나 재미만큼은 확실히 보장되는 게임이라 새 시즌 나오기 전에 24 시즌으로 한번 먼저 손맛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 보다 NBA가 꽤 어려워서 이거 적응하는 게 엄청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건 절대로 확실하진 않은데 PS 플러스 게임 카탈로그가 시작된 이후로 NBA 시리즈는 항상 스페셜 카탈로그 라인업에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25시즌도 라인업에 등록되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말인즉슨 너무 매니아분들 아니라면 조금 존버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참고로 NBA는 다른 게임들이랑 만료 날짜가 다르니까 이거는 꼭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NBA 2K24는 8월 31일 PS 플러스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스 PS 플러스 스페셜 디럭스 카탈로그에서 8월에 만료될 예정인 게임들 9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열흘 남은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끝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NBA 정도는 찍먹해보시고 Sea of Stars 정도는 좀 무리해서라도 끝내보시길 바랍니다. 저거는 진짜 재밌긴 한데 뭔가 돈 주고 사긴 애매한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싸서. 그리고 무빙 아웃 2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버쿡트가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시다가 나중에 가격 많이 내려가면 그때 깔끔하게 구매해서 끼린. 마지막으로 로스트 저지먼트 2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구매해서 평생 소장해도 괜찮은 게임이니까 사시대 유언 안 해보셨다면 그걸 먼저 끝내시고 추후에 로스트 저지먼트 할인 들어가면 그때 드러스판으로 끼린.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센쭉 뼈뼈 뿅.